살면서 이런 일, 아니면 이런 일들. 겪으면 안 되지만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 인생. 그런데 여기 생존 확률 0%의 상황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몇몇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오늘 준비한 운 억세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니 딱 집중. 2005년 런던 오전 8시 50분경 4개의 열차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폭발한 것은 다름 아닌 폭탄. 이 사건은 일명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런 심각한 사건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첫 번째 생존자, 호주인 남성 트렌드 몽건씨. 이 사람은 생존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명줄이 기가 막히게 길다. 왜냐고? 런던 사건뿐만 아니라 웬만한 굵직한 사건에는 다 등장하거든.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 춤 한번 땡기고 집에 돌아가려고 나온다. 그러고 딱 2분 뒤 클럽 근처에 있던 차량이 폭발하고 마는데, 이 사건이 무려 202명의 생명을 앗아간 발리 폭탄 사건. 이 정도로 참 큰일을 겪었구나 싶은데, 알고 보니 몽건 씨한테는 이게 시작이었다. 2년 뒤 스리랑카 해안가를 걷다 빠져나왔는데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 발생한다. 바로 잊어서는 안 될 2004년 인도양 지진을. 이렇게 큰일을 두 번이나 겪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던 몽건 씨. 영화 덕분에 유명한 킹스크로스 역을 걷다 나왔는데 10분 뒤에 열차가 폭발해버렸다고. 운이 좋다 못해 거의 코난급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몽건 씨.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은 기적을 보여주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다. 두 번째 생존자인 호주 출신의 길 힉스 씨. 힉스 씨 역시 2005년 런던 지하철 폭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이자 동시에 생존자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몽건 씨와 같은 그런 생존자는 아니었다. 700명이 넘는 부상자들 사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된 생존자였거든. 너무 운 좋게 살아남긴 했지만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엉망이 됐다. 왜냐하면 두 다리를 모두 잃었거든. 힉스 씨가 자신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생겼다고.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한 힉스 씨, 제2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2007년에는 평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MAD를 설립하고 원 언노운이라는 이름의 책도 출판하게 된다. 참고로 책 제목을 해석하면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2005년 그녀가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살아날 기미조차 없었다고. 그래서 당시 병원에서는 이름도 없는 상태로 입원했고 거기서 따온 게 바로 저 책 제목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2015년 그녀는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도전도 하고 싶어 했다고. 첫 번째는 상어와 함께 다이빙하기, 두 번째로 번지점프, 마지막 세 번째가 시드니의 하버브릿지 오르기까지. 지금까지도 평화를 위해 강연자로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 힉스 씨. 이런 사고 현장에 있던 것도 끔찍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바로 이렇게 말이다. 2017년 5월 하와이에서 요트 타고 타이티 섬까지 가겠다고 출항한 두 여성이 있었다. 제니퍼 아펠과 타샤 푸이아바. 무려 한 달이나 타고 가야 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요트 하나 믿고 가던 중 망망대해 그야말로 인적 하나 없는 드넓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만다. 얼마 안가 폭풍이 미친 듯이 불더니 요트 엔진이 그대로 고장나 버린 것. 게다가 유일한 구조 요청 수단이었던 안테나마저도 파손됐다고. 모든 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두 여성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겪기 시작한다. 식인 상어를 만나 요트 아래층으로 간신히 피한 일, 지나가는 배에 어떻게든 구조 요청을 하는 일, 결국은 구조 실패로 실망하기까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제니퍼 씨와 타샤 씨의 표류기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두 여성은 마침내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된다. 하와이에서 출항한 지 무려 5개월 만이었다. 대만 어부의 배가 아주 우연히 두 여성이 탄 요트를 발견하게 됐고 해군이 극적으로 구조했다고. 바다에서 5개월 동안 떠던것치고는 꽤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요트에 오트밀이나 쌀과 같은 음식이 있었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정수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힘든 여정을 함께했던 반려견 두 마리 덕분이었다고. 거의 식량이 다 떨어져 갔을 즈음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식량과 물이 있어도 살겠다는 정신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기 명줄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길었던 몽건 씨조차도 놀랄만한 사람이 있다. 생존왕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남자, 바로 프란 세락이다. 사고의 시작은 1962년 크로아티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17명이 였는데 세락 씨는 물에 빠지기 직전 무사히 기차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았다고. 기차 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기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래서 1년 뒤 큰맘 먹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웬걸? 비행기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결국 비행기 동체가 두 동강이 나버린 것. 문이 열리면서 세락 씨는 그대로 날아가게 됐고 아 이번 생은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데 웬걸? 또 살았어. 눈을 떠보니 건초더미 위로 떨어져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기차 타서 사고나 비행기를 탔더니 밖으로 빨려나가 믿을 건 버스 하나라고 생각한 세락 씨. 1966년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또 사고가 난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버스가 강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두 번의 큰일로 이미 불사신이 되어버린 세락 씨. 생존왕답게 다시 한번 살아남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지금 얘기한 것 포함해서 무려 7번의 큰 사고를 당하고 기적같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생존왕을 넘어서 진정한 럭키가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은 세락 씨. 7번이나 꿈의 문턱을 경험해서 정신적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지만 세락 씨의 진짜 인생은 말년부터 시작이었던 걸까? 7순위 한참 지난 나이에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무려 10억을 넘게 받았다고 한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와도 과한 설정이라고 욕먹을 것 같은 세락 씨의 인생.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나빴던 걸까? 자꾸 생존한 사람만 얘기해서 이번에는 반대 상황에 처했던 이야기다. 인터넷 방송을 업으로 살아가던 20살 사디크 모하메드 씨. 조회수 한 방을 위해 야심찬 기획을 하는데 그건 바로 광대 분장을 하고 몰카 찍기. 당시 미국에서는 무서운 광대가 사회적 문제라서 이를 소재로 활용한 거라고. 여기도 깜짝 저기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모하메드 씨. 대상을 잘못 골라 본인이 두 배로 깜짝 놀라고 마는데 허리춤에서 총이 나오네? 여기서 더 나대면 진짜 인생 망하겠구나를 직감한 모하메드 씨. 장난이라고 말한 끝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역시 적당히를 모르고 설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지금까지 억세게 운 좋은 사람들 이야기였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시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닐까?